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당겨받을 수도 있고, 제때 받을 수도 있고, 좀더 미뤘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네. 국민연금의 그 현실을 보고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늦췄다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 룰대로 했을 때는,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미루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요. 네. 국민연금이 먼저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당겨받을 수도 있고,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5년까지 밀었다 받을 수 있고, 네. 당겨받는 것을 조기연금, 그다음에 밀었다 받는 것을 연기연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1년 당겨받으면 그때마다 1년마다 6%씩 감소시켜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5년 그 당겨서 받으면 30% 깎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서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70년생이니까 저는 65세부터 받거든요. 제 나이에 받으면 65세인데 네. 제가 5년 당겨서 60세부터 좀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5년 일찍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65세에 100만 원 받을 것인데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30% 깎이니까 70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다렸다가 좀 아직 그래도 가진 돈도 있고 나눴으면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5년 있다 받겠다. 그러면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쵸. 뭐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정을 해보면요. 제가 제 나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뭐 이런 거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 거 이거 생각하는 건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 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82세까지 산다고 하면, 82세면은 뭐그 글쎄요, 한국 평균 수명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물론 그 평균 수명이 좀 허점이 있어서 그쵸. 저는 뭐 그거 이상으로 그살 거라고 거의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2세까지 받으면 17년간 받는 거잖아요. 65세부터 82세니까.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4만 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곱해보면 금방 나와요. 2억 5천 정도, 2억 5천 3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급해서 65세가 아니고 60세부터 5년 미리 당겨받겠다. 그러면 이게 30% 줄기 때문에 그 88만 원, 한 달에 88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물론 일찍 받았으니까 60세부터 82세니까 22년, 그 받는 기간은 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곱해보면요, 이총 누적 금액이 2억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제때 받는 게 5년 당겨받는 것보다 2천만 원 정도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계산을, 물론 제가 더 일찍 그 평균 수명까지 못 살고 어떤 뭐 특수한 질병이나 뭐 이런 특수한 사고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먼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89이신데 너무나 정정하셔가지고 보거든요. 가계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80이면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80까지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땐90% 이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젊을 때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제 연기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똑같이 82세까지 하면 총액이 또 늘어나나요? 그건 어떤가요? 연기연금을 했을 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 보면요, 평균 수명 정도나 아니면 조금만 그 전에 이미 그 역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당겨받는 분들의 그 입장을 좀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그분들 논리가 있죠. 그분들 논리 이거더라고요. 일단 내가 낸게 있다. 그래서 이낸 거를 하루라도 빨리 다 찾으면은 그다음부터 수익률 무한대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건데, 이런 게 훨씬 더 이익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
부자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네. 부자들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식상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만 드렸는데 네, 네. 식상한데 그 식상한 거를 그 행동으로 못 실천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네.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제가 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가 65세에 124만 원 받을 것을 5년 일찍 좀 빨리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얼마인가요? 88만 원까지 네. 이 할인 되면서까지 5년 일찍 받는 게 유리하냐?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계속 받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82세 지금 평균 수명까지 살아도 2천만 원이 그 제 나이 때 받는 게 유리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되게... 1년 살 때마다 네. 훨씬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124만 원 받을 것이 88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 46만 원씩 계속 손해거든요. 일찍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한대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무한정 한 달에 40 얼마씩 거의 50만 원 돈을 계속 네. 손해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최대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네. 그 국민연금에 네.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딱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판단이 딱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 책에서 아주 복잡한 그 모델을 쓰진 않았는데 네. 그 정도만 설득할 수 있으면 저는 네, 된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 88만 원과 122만 원 맞죠? 예. 예, 그 차이가 이렇게 124만 원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줄 몰랐고 이게 딱 평균 연령이 82세에 이미 더 많은 돈을 받겠다는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정년이 60세잖아요. 네.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65세까지 기다리실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을 제가 그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는 게 것이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 5년 정도 버틸 어떤 목돈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연기하는 것이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70 넘으면 죽겠지. 네. 계획의 장물들까지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는 네, 없는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제가 네. 이 자산관리 얘기를 하면서 네. 평균 수명 테이블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데 네. 그렇게 하고 시작해도 네. 나중에는 아유 뭐 70 넘겨서 뭐 살겠어. 네. 근데 요즘 보세요. 60대 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잘 꾸미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신 분들은요. 네. 60 넘으신 분들이 무슨 그냥 할머니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사적연금 중에서 이제 확정 기간형 상품하고 종신연금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둘의 차이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떨 때 뭐가 어떻게 유리한지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책에서 써놨죠. 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저는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국민연금도 막 논란이 많잖아요. 네.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요, 그건 뭐 명확합니다. 네. 확정기간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50세부터 받던, 65세부터 받던 네. 상관없이 기간 뭐 20년간 받는 거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액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일찍 뭐 젊어서 받든 나이가 들어서 받든. 받는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60세부터 받던 80세부터 받던 예, 똑같다는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네. 한 달에 뭐 100만 원은 100만 원 네. 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확정 기간형입니다. 네. 종신연금은 뭐냐면요 네. 종신으로 주는 연금입니다. 종신이 네. 뭡니까? 죽을 때까지, 때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종신연금이라고 하는데 종신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균 수명을 알지만 네. 내가 언제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현상이 생기냐면요. 일찍 받을 경우와 늦게 받았을 경우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네. 젊었을 때 받으면 아무래도 네. 좀 오래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고령이 돼서 받기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짧아지겠죠. 나는 내 수명을 모르지만 내가 죽을 날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늦게 받으면 기간이 짧아지고 네. 그렇죠? 네. 일찍 받으면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종신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은 더 많이 받고 일찍 돌아가시면 좀 덜 받고 이런 연금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가정을 해놓고 네. 어떤 때 어떤 연금이 유리한가 그걸 네. 한번 따져보자. 근데
국민연금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연금 가지고도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근데 개인연금은요, 네. 국민연금보다 굉장히 조건이 박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 92세 정도 네. 사셔야지 종신으로 받는 종신연금형이 네. 확정연금형보다 유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럼 평균 연령보다 10살 더 살아야 되네요. 아까 계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네. 국민연금이 너무 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82세는요, 뭐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네. 있어요. 네. 나는 뭐 80대만 할아버지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느끼시기에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네. 후한 연금인지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적연금, 개인연금들이 네. 현실을 좀 더 잘 네.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그 사적인 그 네. 민간금융회사에서 그 출시하는 상품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익을 내려고 하는 네,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정도는 사셔야지 내가 조금 이익이 남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손익분기점이 조금 더 뒤로 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92세 정도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을 받으실 때 네. 특히 이 개인연금 중에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들이 생고사의 연금들이에요. 네, 네.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증권사에 가입한 연금들 이런 것들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종신연금 자체가 언제까지 줄지를 모르 지급해야 될지를 네.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보험사의 기능이에요. 네. 그거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받을 때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연금을 가입할 때 그게 미리 확정형인지 종신형인지 결정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예. 받을 때 그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따져보시면서 이런 네. 계산을 통해서 네. 나는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이 개인연금은 92세가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쉽진 않아요. 종신연금을 선택하기가 네. 제가 봐도 애매하군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게 뭐냐면요. 개인연금을 예전에 가입한 예전에 가입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받으신 분들은 아마 20년 전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30년 전에 가입했을 네.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손익분기점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옛날 그 가입했던 상품과 지금 가입했던 네. 상품이 그 손익분기점이 달라요. 그 최근에 가입할수록 손익분기점이 점점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점점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걸 그 민간 상품에 다 녹이는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는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예전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좀 그 손익분기점이 빠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니까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그 가입하시고 지금까지 수수료도 열심히 내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한 그 금융회사에 내가 종신형으로 받으면 한 달에 얼마고, 그 다음에 확정형으로 뭐 20년간 또는 30년간 나눠받으면 얼마인지 네. 그걸 뽑아달라 그러셔가지고요. 한번 이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계산해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이 설명을 다 듣고도 이제 보통은 제가 봤을 때 보시는 분들이 아, 너무 모르겠다. 나 복잡하다. 딱 뭘로 하는지 정해달라. 했을 때 상무님 생각은 그래도 어떤 거가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아, 그것도 네. 참 네. 이럴 때는요. 네. 예,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욕 먹는다. 네, 네. 제 네. 저는 연금을 네. 대부분은 저는 그 증권사, 네. 증권사의 이제 펀드 형태로 왜냐면 젊었을 때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익률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런 연금들은 어차피 종신연금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네. 설명드린 대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보사 네. 이런 종신연금형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손익분기점이 일찍 시작되다가 82세 뭐 이전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70대에 생겨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연기연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그 개혁의 타격을 네.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뭐
연기연금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조금 그동안 버틸 수 있는 그 여력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개인연금에 가서는요. 사실은 저는 그 생보사의 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액수가 크진 않아요. 네. 대부분 저는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 펀딩 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후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액수가 작기 때문에 네. 크진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받는 시점을 늦추면요. 한 달에 받는 액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종신연금을 선택하고 받는 시점을 늦추는 지렛대 효과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가입했을 때 그 아까 제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한 그 나이가 네네. 조금 지금보다 조금 빠르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액수가 작은 돈을 넣고 받는 액수가 큰데 그렇게 그 연기해서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것만 넘긴다고 하면 네. 지렛대가 생겨서 작은 돈을 냈지만 네. 1년 더 살 때마다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국민연금 65세 받을 때는 124만 원인데 네. 5년 당겨가지고 받으면 88만 원밖에 안 된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82세 이후에는 제 나이 때 받은 분들이 46만 원씩 계속 매달 이익이 생긴다. 네. 1년이면 거의 500만 원 그쵸. 넘게 이익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렛대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사춘연금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종신을 받든 뭐 확장기간형으로 내가 뭐 몇 세까지 보장을 일단 받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적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물론 있죠. 아, 뭐 네. 우리나라 뭐 4대 은행, 뭐 5대 은행도 네. 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태가 보험사나 이런 네. 그 은행들, 네. 뭐 증권사들도 뭐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그 메이저 금융사들이든 금융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이 망하는 것을 네. 뭐랄까요 네, 이런 불안함을 갖기에는 네. 그 좀 쉽지 않은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만약에 그런 그 우리나라 중요 메이저 금융회사들이 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네. 국민연금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후라 그러죠. 네네네.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꺼질까, 하늘이 꺼질까 그 걱정 때문에 잘 살지 네네. 못했다. 맨날 걱정 하나 잠도 못 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게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다. 확률은 근데 어차피 망하면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뭐? 망하면은. 네. 이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네.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사태 때 네. 이 보험사의 고객들은 대부분 서민들, 중산층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 투기하는 이런 세력들보다 먼저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이 이 보험사가 망했을 때 네. 또는 이 소매은행이 망했을 때 그걸 인수한 은행이나 보험사한테 이런 네. 책무를 넘기는 네, 그런 요 계약을 이전하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사업 추진비라고 하나요? 이제 그 일종의 어째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낸 보험료에서 일부를 이미 떼고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게 금융회사는 네.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지. 네. 그렇지만 또 월급을 안 주면 일 안 하잖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살지만 남을 생각할 때는 왜 자기 이득만 생각하면서 일하지? 뭐 이런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인데 금융회사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 100%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은행은 아무래도 파는 쪽이니까 금융회사는 그렇죠. 파는 쪽이 팔기 때문에 마진이 많은 상품,
걸 팔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상충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원합니다. 같은 네. 값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은 또는 증권사는 보험사는 마진이 큰 상품을 팔려고 그래요. 또 그 증권사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좋아하죠. 네. 왜냐면 증권사는 그 샀다 팔았다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 남는 것도 없고 고객은 남는 것도 없고 증권사만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 충돌, 이해 상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도 그렇고 이게 나는 고객은 이런 니즈, 이런 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상품을 가입하려고 봤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파는 그 상담 직원이 자꾸만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